내 일은 또 잘 안 돼. 돈도 안 벌리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갔다 와. 사람들 다 나 잊어.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 채팅이 안 보여! 채팅이 그냥 안 보여! 미리 군대 체험한 거라고? 나 군대 안 갈 거야! 가기 싫어. 실랑! 병역 거부 난 찬성? 병역 거부는 아니고 그냥... 도피... 결국 가셔야 한다는? 근데 내가 지금 23살인데 28까지 어떻게 잘 준비해서 미루면 그때쯤에는 뭐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군대를 안 가지 않을까? 이런 망상에 좀 빠져 있어요. 도피 발언하면 바로 오키님한테 영도 쏴질 듯? 오키형이랑 사석에서도 군대 얘기 엄청 많이 해. 오키형이랑 술 먹으면서 일단은 빠질 수 없는 주제. 아, 영도아 너는 군대 언제 갈 거냐? 아, 일단 계획 없습니다 형님. 저는 일단은 내년까지 보긴 할 것 같은데 28쯤에 가지 않을까. 오키형 이제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나였으면 네 나이 때 갔다 이 새끼야. 그럼 이제 내가 막 설득을 하지. 아 형 그래도 지금 뭐 저 리플 나오기도 하고 이제 막 조금 잘 되는데 지금 갔다 오면 초기화 된다. 그래도 난 너였으면 갔다. 갔다 와도 25?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. 근데 나 이제 또 설득을 하지. 아 형 근데 전 지금 닉네임도 영둥이고 약간 영한 캐릭터로 좀 밀고 나간. 그래도 난 너였으면 갔다 온다. 갔다 와도 영하다. 왜냐면 오킨형이 방송을 27인가 6인가? 그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대기업이 돼 있으니까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야. 영두님 29에 가면 선임들도 잘 대우해줘요. 너무 형이라서.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잘 되고 늦게 가던지.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루트는 이거지. 내가 미루고 미루는데 내 일은 또 잘 안 돼. 돈도 안 벌리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갔다 와. 사람들 다 나 잊어. 아 오킹형! 지금 오킹형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?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야 채팅이 안 보여! 채팅이 그냥 안 보여! 야 진짜 말도 안 되는데? 이씨 오킹이 형! 아 감사합니다. 야, 잠깐만 나 채팅 좀 읽게 해주면 안 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 오킹 형의 채팅조차 못 보고 있다고 지금. 잘생겼다고요? 아 지금 이거 오킹 형이 시킨 거 같은데? 아 영둥이 방송 가면 다 잘생겼다고 채팅 쳐 이런 거 아니야 지금? 잘생긴 버전 오킹이냐고요?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. 선생님, 뭐야 긴 말 하나 드렸습니다. 확인 좀요. 긴 말? 아 오케이 괴물 팔로우 감사합니다. 네 괴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생겼어요. 아 잠깐만 귓속말 어떻게 봐. 잠깐만 귓속말 좀 해줘. 귓속말 어떻게 보지? 메시지 이거? 도놀이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저 연말 정산 아, 잠깐. 엄청 잘 듣고 있어요. 아니 병민이 형 방송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? 월클 맛보기. 월클 맛보기? 아니 진짜로? 와 대박이다. TMI 알려주세요. 제가 지금 작업실이랑 본가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작업실에는 이제 옷이 없어요. 있었어요? 근데 지금 작업실에서 한 3일 지내가지고 팬티를 이틀 동안 못 갈아입었습니다. 속삭이는 거 좋아해요? 저 소근소근 잘 속삭이는데 밤새 속삭여드릴까요? 아 이거 아니었어? 이거 좀 선 넘었나? 100명 나갔다고? 영동님 실시간으로 광대 승천 중. 나 근데 진짜 승천할 것 같아. 진짜 여기 진하는 기분 알아요 여러분? 진짜 여기 진하. 이거 옛날에 모델일 할 때 한 100컷 동안 웃고 있으라 했거든? 계속 웃고 있으세요. 착착착착 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광대 지났거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 후원도 감사하고 팔로우도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가 더 좋을지도. 아에이! 더 좋을지도. 아에이! 아예 말도 안 되지. 오늘 빌 제대로. 난 근데 진짜 좋았어. 해상도 마쳤습니다. 이제 그림 후원 됐어 이제. 쏘라는 말은 아니고 됐다고 이제. 나는 사실 그런 건 좀 그래. 그 약간 돈의 그거 뭐야 유도? 유도 좀 그래. 유도부도 아니고. 야 안 쏘냐? 아. 잠깐만. 뭐 안 괜찮지? 아래 있는 박스가 쓰러졌는데 거기는 키보드가 같이 쓰러져서 괜찮아? 어? 안 보여? 아 내가 내려가서 안 보인다고? 아 깜짝이야. 괜찮 화면 이상하다고? 왜? 아니지 괜찮지? 안 보인다고? 아니야 잘 보이잖아. 됐어. 소리가 들려? 아 된다. 소리만 들린다고? 엥? 아이 놀리지마. 선분아 그래 보이네. 키보드가 넘어져가지고 키보드가 바바박 다 눌렸거든.
혹시나 뭐 할 줄 알고. 아니 솔직히 에드머님이랑 오킹치토스 합방 때 그분이라니 많이 놀랐어요. 아 맞아요, 그분 맞습니다. 그 사람이고요. 그때는 이제 또 머리도 달랐어. 그때 당시에 머리 묶고 갈색 브릿지였어. 그래서 그때 느낌을 좀 내보자면 머리 묶고 그리고 여기 잔머리가 이렇게 있었어. 요런 느낌 이제 보여. 이제 그때 그 느낌 나? 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실에 있다 보니까 샤워를 바로 앞에 헬스장에서 해요 항상. 그래서 거기가 이제 샤워실이 목욕탕으로 돼 있거든 여기는. 그래서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막 옷 벗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막 그래. 어 맨 처음에 봤는데 여잔 줄 알았어 뒷모습 보고. 근데 앞모습 보니까 야이씨 남자네. 에 남자네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죠. 에이? 아이 진짜로 안 보여서 오해한 걸. 아니야 뒤에서도 잘하면 보일 수... 아니 나 가끔 걱정돼. 맨날 목욕탕 가서 샤워하는데 혹시라도 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의 그 실체 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듯요.